성경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를 받아준 적이 있었는가? 믿는다 하는 자들이 비진리를 진리로 삼고 진리를 이단으로 삼아왔다. 오늘날도 그러하지 않은가? 진리를 이단으로, 이단을 진리로 여기는 저들은 누구인가? 약 2000년 세월 동안 봉해져 있던 계시록이 이제 펼쳐지고 이루어졌으며 신천지는 그 이룬 실상까지 완벽하게 100%로 증거하였다. 가감하지 않고 말이다. 하나, 세상은 이같이 증거하는 신천지를 또 이단이라 하였다. 초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하늘에서 온 계시책을 받아먹고 와서 전한다고 하면 또 이단이라 하지 않겠는가? 약 2000년간 봉해져 있던 책이 열리고 그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다고 하면 이단이라 하지 않겠는가?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에 새 시대의 진리인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, 하나님이 보내신 자보다 세상의 목자를 더 좋아하는가? 노아 때, 롯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겠는가? 왜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을 떠나가셨겠는가? 야속한 세상, 진리와 비진리도, 참 목자와 거짓 목자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.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경에 약속한 목자를 보내셨으나 세상은 단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. 누구를 원망하겠는가? 이 못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도,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도, 또 진리를 보내도, 계시록을 열어 보내도 받아주지 아니하였으나 거짓 목자와 거짓말은 잘 받아주었다.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도 믿지 아니하니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? 세상 사람들은 권세와 돈을 좋아하나 권세와 돈은 일시적인 것이다. 사실이 이러하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때, 롯 때와 같이 이 계시록 성취 때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이다. 누구를 원망하겠는가?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사자를 보낼 것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면 보내주셨으나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해 이단이라며 다 죽였다.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하나님의 대언의 사자요 진리, 곧 영생의 양식을 가지고 온 자이다. 한데 왜 안 믿는가?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없는 연고이다. 지금 때는 초림 때 뿌린 씨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 때요. 이 추수 때를 세상 끝이요. 노아 때, 롯 때와 같다고 하셨다. 하나, 이 세상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다. 세상 끝이라 하여도, 노아 때, 롯 때와 같다 하여도 믿지 않는다. 하니 죽어도 누구를 원망하랴.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실상까지 다 증거하였다. 이래도 믿지 않는다. 이들이 원하는 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이요 믿는다는 말은 거짓이 되었다. 새 언약 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확인해야 했다. 이것이 참된 신앙심이다.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은 신약 계시록의 예언과 그 실상을 도장 찍은 것 같이 마음에 기록하였다. 아멘. 감사합니다.